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 말씀으로 야고보처럼 인내와 믿음의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자고 고백했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의 제목이 책이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나눈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나요 정말 많이 잘 믿어진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꾸 희미해지고 흐릿해진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겠죠 이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되죠 예 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이 흐릿해질 때가 있고, 희미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베드로 전서 기자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난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고, 고난은 실제로 우리가 흐른데 정말 힘든 것이고, 고난은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고, 고난은 우리가 당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며, 심지어는 너무 막내 삶을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데, 왜 고난이 즐겁다고 말하고 있을까? 왜 찬양은 고난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모든 이유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야고보는 야고보는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오늘 야고보서가 주는 귀한 교훈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고난의 비밀과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 그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참으라는 것은 인내하며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성급하게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 되갚으려 하거나 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부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화를 내거나 요동치거나 내가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는 것입니다. 할수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피해 가고자 합니다. 다 쉬운 길로만 가고자 합니다. 힘들고 험한 고난의 길보다 다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참고 인내하기는 인내하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피해 가거나 넘어가거나 좀게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웬만하면 피해 가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 단한 사람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냐? 첫 번째가 바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알수 있다면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인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나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냥 다 그냥 내려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의 마음은 수동적으로 그냥 그 흐름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일이 가든 처리가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면 다 포기하는 것. 이러한 인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 망연자실하게 너글 놓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맞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도 인내라고는 할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인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인내는 무엇인가? 우리말로 하자면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 그러면 견뎌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 가운데를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버텨내는 것과 또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버려 둘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상황을 마주하고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텨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헤쳐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는 분명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배움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버텨내는 것, 인내하는 것.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계속해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무엇입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때니 그때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곡식을 봄에 심습니다. 곡식이 땅 속에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땅 위로 드러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그 땅에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추수할 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는 조그만 씨앗 하나를 심지만 이것이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며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을 파서 그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꽤 이름 있는 회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변호표를 붙이고 다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이 면접관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온 신입사원 후보생들이 쭉 앉아서 궁성 궁성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지? 우리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30분이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를 이 시간까지 오게 하고 30분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회사 이거 엉망 아니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시간 가까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런 안내방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한 시간 전부터 여러분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면접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기다리는 그 과정들을 회사에선 지켜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리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다 관찰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까지 그 시간들을 참아낸 사람은 아마 그 면접에 합격되었겠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너잘못참았더라 화를 내고 분개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인,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라, 아니,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계실 때에 맹세를 전혀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맹세하고 결혼해서 서로... 우리가 맹세하는 것 이런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중압감에 성급한 결정도 할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내 정상적인 마음과 다르게 막 무엇 들을 내가 힘겨울 때 경솔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쉽게 맹세하거나 경솔히 말하거나 약속하거나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때가 지내가 지나가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고난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맹세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또 사람 앞에서 쉽게 경솔하게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맹세하는 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맹세하지 않고 어떻게 우린 살아가야 됩니까?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입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행동을 통해 나의 정직한 마음을, 그 나의 순전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맹세, 또 섣부른 맹세, 또 쉬운 맹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내가 지금 고난을 어떻게 겪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정직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보여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겨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의 맹세가 아니라 진실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전체 의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병상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침방할 때나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된 지금까지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했던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살수 있는 힘과 동기를 무엇으로부터 얻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할 때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고난 당하면 우리가 아픕니다.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음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병든 자를 말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구원하신다. 그를 일으켜 주신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해야 할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어려움 처지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누군가 우리를 기도해 줄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워서 말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으로 정말로 너무나도 힘겨워서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에서 1장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에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나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넘어가야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육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니라.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무엇은, 무엇인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그 안에 특출한 뭐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능력이 크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영혼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우리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기대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쉽고 하나님 쉽게 입술로 맹세하거나 쉽게 내가 하나님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쌓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에 한자한자 적어 내려간 귀한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